또좀 대학병원이면은 좀 급여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봉. 말을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때 신규가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내노라 하는 탑파이브 병원들은 네.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사로서 오래 그럼 일을 하셨는데 좀 좋았던 점이 있단 뭐가 있을까요? 트럭에 이제 다리가 빨리셔가지고 네. 거의 이제 절단이 된 상태로 오셨어요.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약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 환자분이 기억이 나고. 모든 자격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레인입니다. 오늘은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혜정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이야기들로 이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먼저 간호사란 직업이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간호사는요, 보통은 의사의 뭐 진료, 그 다음에 독자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간호학 전공자, 일단 관련 학과,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4년 동안에 이제 그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이죠. 예전에 3년제가 있었는데, 간호사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3년제가 다 통합해서 폐지가 되었고요. 이제 다 4년제로 다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전공 과정 이수하고 1000시간이 넘는 실습 기간을 가진 다음에 나라에서 치르는 국가고시가 있겠죠.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간호사 면허를 얻으려면 4년제 네. 대학 간호학과를 네. 졸업을 하고 네. 국가고시에서 합격을 네. 하면 되는 네.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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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그러면 간호사 면허를 좀 취득을 하면 보통 생각으로는 병원에 좀 취업을 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좀 다른 진로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일단 저는 제가 경험자로서 대학병원 먼저 취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의 네. 대부분을 대학병원을 갑니다. 대부분을 다 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성적 안 나오신 분들은 네. 대학병원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점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면허를 취득한 후에 진로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네. 조금 정리를 해서 적어봤는데 네.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병원 취업을 하고 나서 자, 대학병원에 일단 취업을 해서 환자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수록 외부로 빠졌을 때 좀 더 본인이 일하기가 수월하고요.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대학 교수 당연히 대학 교수로 빠질 수 있겠죠. 대학 네. 교수 같은 경우는 임상이 있으시면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시간 강사부터 해서 박사 과정을 밟고 그렇게 대학 교수로 가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할 때는 대학원만 다닌 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3년제가 다 폐지가 되면서 네. 그 시간 강사도 박사 과정 이상부터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학점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병원에 취업을 해서 임상 경험을 쌓으시면서 대학원 다니시면서 내가 박사를 밟아서 대학 교수를 하겠다. 아니면 어디로 빠지겠다 이런 것들을 신규 간호사일 때부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직 이수를 하고 난 후에 임용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면 보건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 교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를 보게 되어 있고 일반 교사 똑같이 수업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많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저처럼 이렇게 의약보건 계열의 강사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조무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사라든지 또는 그 산업체 간호사 네.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산업체라고 하면 대기업 간호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도 일을 할 수가 있죠. 대기업의 뭐 의무실이라든가 그렇죠. 의무실에서 앉아서 오는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근로자들이 모든 총체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일이 많기도 하지만 네. 3교대가 없는 장점이 있고 상인적인 네. 상근직인 장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 가셔가지고 네. 제약회사에서 뭔가 뭐 약물을 개발을 할 때 임상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임상연구 간호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약대 출신들을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간호사 출신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환자 차트를 잘 읽고 환자 상태 파악을 잘하고 의사들하고 이제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간호사 출신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제 요직에도 간호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국 간호사, 뭐 캐나다에 가지는 캐나다 뭐 간호사, 또 호주에 네. 가서 일하시는 호주 간호사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간호사와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적 혜택도 굉장히 좋고요. 훨씬 독립적으로 네. 활동을 하시고 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제 선배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랑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네. 이 공부를 하다가 네. 좀 준비를 하다가 네. 좀 많이 알아보기도 했었고 네. 이제 지금 후배나 선배가 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네. 정보를 많이 듣고는 있죠. 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지만 후배들을 네. 위해서라면 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양이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희 교수님께 전달 드려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생각보다 간호사가 의료가 있는 곳이라면 되게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면허가 바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서 오래 그럼 일을 하셨는데 뭐 그때 경험에서 좀 좋았던 점이 있단 뭐가 있을까요? 좋았던 점이요? 좋았던 점 너무 식상한 얘기이긴 네. 한데 저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특수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마취 전문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거기 있다 보면 수술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수술실도 다 방이 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은 이비인후과 수술방 어떤 방은 뭐 일반외과 수술방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마취과는 보면 모든 수술을 다 들어가니까 마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이제 모든 과를 다 돌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환자분이 트럭에 이제 다리가 깔리셔가지고 네. 거의 이제 절단이 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맥이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최선을 다 했지만 이제 환자분을 못 살릴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환자분이 저희가 이제 뭐 수혈도 계속 했었고 뭐 수액도 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약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정말 너무 놀라서 모든 의료진을 다시 콜해 가지고 그 환자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몇 달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환자분이 기억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힘들었던 거는 신규 때가 아무래도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고 저 때는 이제 IMF가 있어서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때 대학병원이 전혀 뽑지를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중환자실로 배정을 받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 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다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됐을 때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고 결국은 그 병원도 도산하긴 했지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네, 적응하는 게 일반 회사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좀 생명의 위급함을 네네네. 다투거나 아니면 내가 한 처치가 이분의 뭐
뭐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또좀 흔, 뭐 삼교대도 하기도 하고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좀 괜찮으셨어요? 삼교대는 크게 삼교대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밤을 새서 근무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보통 무조건 다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병동 같은 경우는 삼교대가 텀이라고 그래요. 삼교대 텀이 빨리 돌아올 경우는 한 달에 삼교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두 달에 한세 개? 강제? 두 달에 세개 정도? 특수파트는 두 달에 세개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고 병동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삼교대 근무에 대해서 방군무를 조금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네. 근무 환경도 또 처우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좋은 점이 더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좀 대학병원이면은 좀 급여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봉. 연봉은 병원마다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내노라 하는 탑5 병원들은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을 해도 되나요? 그때 신규가 한 4,600, 4,500 정도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10년 신규 전에. 간호사가 네, 그 4,600. 정도 알고 있었고, 제가 삼성병원도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네. 저 지금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다 수간호사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들 지금 저 또래 그 친구들이 노인으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연차가 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40 중반이니까 네. 몇년 차인가요? 이제 2000년에 졸업을 하고 그한뭐 20년 사실 20년 차, 차 네. 전에 이제 저도 30 후반에 제가 수간호사를 했으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수간호사 제의를 받고 갔을 때 지금 한 7, 8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탑5는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그 정도 수준으로. 네네. 이게 처우가 그래도 이제 처우가 아주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희 일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 처우는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호사가 될 때는 마지막에 면허를 따려면 국가고시를 이제 응시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을 거예요. 실습을 나갔을 때도 힘이 들었을 테고, 그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지금 마지막 관문이 이제 국가고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힘든 시간 보내고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도 있고, 좀 중증도 난이도 있고, 높은 문제도 있지만,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서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빈출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질환이라든지 검사에 대한 개념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목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풀수 있는 어떤 사례형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국시원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암기를 해서 풀수 있는 암기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 대비 시험 시간을 보면 최소한 1분에 한 문제 이상은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을 찾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면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실습 성적이 좋고 국가고시 성적이 좋으면 저희가 일단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어 성적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해외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실제로 면접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신규 간호사를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사설에 나와 있는 교재들, 강의들을 네. 보기도 하고 할 텐데요. 시간이 없다면 제가 그때 공부했던 방법은 일단 문제집을 먼저 답을 다 체크를 해놓고 문제집을 먼저 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나머지 세 개는 옳은 거잖아요. 네. 그걸 외우고 그 파트를 반드시 교과서를 찾아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시간도 잘 나가고 아마 좀 더 핵심적인 부분, 출제자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정보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제 생각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딱 송혜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많은 실전에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서 여러분의 합격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교수님의 강의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샘플 강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희 스테디와 함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토크레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혜정의 강의는 분석하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자 빈출 내용은 물론 심화 내용까지 지엽적인 부분까지 모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